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지난번에 무한 에너지볼을 통해 주민 누나 X 깔끔하게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문제예요. 박주민 X 도안 X 마냥 굉장히 뭐 고생할게 그냥 눈앞에 환합니다. 하지만 휴지의 고스트 공장 최근에 엄청난 신문물 도입을 통해 포획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박주민 X도 쉽게 잡길 바라면서 말 한번 사냥 나섭니다. 렛츠 고! 누구세요? 어디다 숨겨놨어 또? 와, 잠깐만, 주민 누나가 또 나왔다고? 일단 스타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민 누나 X까지 또 떠버린다면? 흐름. 완전히 X가 뜨는 각이. 그죠? 저번에 주민 누나 X가 바로 뜬 게 정말 행운이었던 거네요. 여러분들, 이 환마기는 이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여러분들 이제 출석 리스트들 한 번씩 이름을 좀 지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이 환마기는 뭐라고 지을까? 예, 여러분들 생각나는 별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렛츠고. 에이, 저컷! 너무 빨리 잤다 보니까 에너지 다는 모습조차 안 나와. 또 쓴새! 오늘은 진짜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구나.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 또슨새는 뭐라고 지어야 좋을까? 약간 빗자루 같이 생겼네요. 너의 이름 앞으로 빗자루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나마 주민 누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잡은 편이거든요, 사실. 자, 누구야? 아이고, 똥파리! 진짜 오늘은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네? 이 똥파리가 나왔다는 건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예, 저번에 진격의 똥파리 때도 느꼈지만 이거 얘가 겁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웬일로 안 나오나 했더만 오늘 결국에는 또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발제부터 이제 그냥 바로 1초 컷이에요. 빨리 사라져. 자, 이제 남은 도깨비 한 30개 걸렸다. 자,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인큐버스 X가 뜨고 나서 주민 누나도 바로 떴었거든요? 이걸로 한번 운세 또 점쳐봅시다. 제발. 인큐버스 X, X, 나오자. 각. 렛츠. 기. 으릿. 뿅! 그렇다. 오늘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 잠깐만. 오늘 안 되겠다, 이거. 운빨이 다 된 것 같아요. 강냄이로 돌아갑시다. 아, 진짜 오늘 운빨 다 됐나? 어제는 S급도 그냥 뭐 심심하면 등장하고 A급도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고 그랬는데 오늘 완전 그냥 C급 파티네요. 이거 이래서 박주민 X 뽑을 수 있겠습니까? 와, 와. 또 바나베야. 또 내가 저번에 우리 그 미니만한테 아주 맛있게 먹잇감으로 주지 않았냐? 불사신이야 아주. 우리 그때 미니말이 아주 덜 먹었나봐요? 아,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 여기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지금 3월달에 다들 계약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출석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야? 어? 지금 새학기를 맞이해서 슬슬 약간 반도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 올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또갱이 어디 갔어? 딴 방 간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우리 또갱이를 가르칠 수 있어서 선생님 행복했는데. 자, 다음 출석 누구야? 아이고, 불나방! 똥파리랑 불나방이랑 올해도 같은 반 됐나 봅니다. 그들의 불타는 우정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야, 네 친구랑 같이 들어가. 아, 저도 지금 그 출석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 반에 배정된 애들이 지금까지 배정된 상태로 봐서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 또갱이 다 필요 없어. 우리 또갱이만 우리 반에 오길. 아, 근데 지금 또갱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딴 방 간 것 같아. 아이고, 미호야, 너 저번에도 많이 나오더만 우리 반 배정된 거니? 하아.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미호는 근데 S급이니까 모범생 라인이죠 딱? 이 정도면은 라인업 괜찮아요. 아 이거 새롭게 온 또 전학생이 있다는데 그 박주민 녀석 그거 그 녀석이 안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녀석이었는데 올해 완전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거의 뭐 전교권으로 예 올라왔다는 소문이에요. 아 그 녀석이 우리 반에 좀 배정되면 좋을 텐데 제발 어떤 게 이번에 혼자 와. 저희 반이 그렇게 뭐 순탄하게 올 리가 없죠. 아이씨고? 어휴 꿀돼지야 너 오랜만에 본다? 요번에 우리 반으로 됐어? 일단 그래도 황금돼지 해니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다가 이 친구는 꼭 잡아줍시다. 야 올해 출석 라인업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징한 녀석들만 모아놨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또갱이가 저희 반으로 왠지 배정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주민이 박주민 X라도 빨리 잡기 위해 새로운 최신식 공장 가동 갑니다. 자 지금 또 뭐가 떴는지 한번 볼까요? 거의 뭐 퇴물 S급이 제 머리를 밟고 있으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어쨌든 S급 나왔으니까 또 잡아줍시다. 헛떠떠떡 헛떠떠떡 헛떠떠떠떠떠떠떠떡 엘로 우와 거의 뭐 이제 두억씨도 그냥 일반 출석 리스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도깨비엿을 거의 70개 가량 아니죠 거의 100개 가량 태운 결과 드디어 어디 갔어 이 자식아 박주민 등장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잡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과연 소문의 모범생 박주민 X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민 누나 한 번에 가자 진짜 우리 Let's go!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 아 방해 안 할 테니까 박주민 X만 뜨자 진짜 제발 나와주세요. 아 그래요 엄마가 준 부적 이걸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박주민 X 한 방에 등장해 주세요. 3, 2, 1 나와라 박주민 X 뱀! 드디어 박주민! 박주민 X 떠야 돼요. 너무 안 나와요. 저 그동안 S급만 한 10마리 넘게 봤고요. 주민 누나 지금 6번? 7번 봤거든요. 저 진짜 이제 못 잡겠어요. 제발. 박주민 나와주세요! 사랑을 방해하지 마! 여기서 SS급 떠야지 레전드 각이 잡혀요 여러분들 진짜로다가 엄마가 준 부족까지 광고 볼 테니까요 제발요 한 마리만 주세요 진짜 이거 진짜 지금 안 나오면 또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광고까지 봤습니다 운영자님들 제발 짠! 제가 여기서 이제 뒤를 돌면은 박주민 X가 나왔다! 와 진짜 레전드 와 저 진짜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솔직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려고 했는데 400개 스택이 아주 아름답게 갈려서 이렇게 박주민 X 등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도깨비 엿이 역대 최고로 갈려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닌 게
지금 보세요. 141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한 그 2만원짜리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일 거예요. 진짜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6만원 갈려 나갔다고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고스트 X 시리즈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도안 X 같은 경우에는 340에 스킬 공격력 3000이었고요. 그리고 박주민 X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공격력 340에 스킬 공격력 3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박주민 X까지 이번에 업데이트된 친구들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추가된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잡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고스트엑스 시리즈들 계속 나올 텐데 솔직히 조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공장 속도를 풀 가동을 해도 잡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오늘 또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미션 석세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신비 아파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